가운데 봐주시고요. 네, 오른쪽 부탁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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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을 꿈꾸는 남자. 네. 네. 다정한 포즈 부탁드립니다. 네. 오른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한번 안아주시면 네. 다 영화를 위한 일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뭐 제 또래 배우들이라면 누구나 다 유아 감독님 작품에 출연하는 거를 한 번 정도는 꿈꿀 거예요. 네.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. 그리고 시나리오 보고 백윤기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1970년대 강남이 개발되던 이야기가 뭐 잘 모르겠어요.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. 네, 그래서 네. 하게 됐습니다. 아, 조금 더 재밌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본 이후에 감독님 첫 미팅을 감독님을 뵈러 갔어요. 근데 이제 저 캐릭터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있고 영화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감독님께 여쭙습니다. 그 백윤기라는 인물이 현실적이긴 한데 좀 관객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. 뭐 너무 난폭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너무 그런 모습만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슷한 류의 네. 질문을 감독님한테 드렸는데 그때 감독님이 저한테 확신을 주셨어요. 짧은 한마디로요. 백윤기는 건달입니다. 네. 네, 그 한마디에 굉장히 큰 뭐 그 전에도 이미 저는 감독님 팬으로서 큰 믿음이 당연히 있었지만 네. 그때 백윤기에 대한 자신과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. 네.